다만 약속해요, 내게 약속해요. 긴 시간이 가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예제곡을 한번 레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두 마디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곡은 이제 제임스 브라운의 핫팬츠라는 곡인데, 펑크라는 리듬 자체가 이제 약간 디스코 리듬이라고 하죠. 약간 댄스에서 많이 쓰는 이제 약간 흥겨운 리듬의 기타가 방금 보셨던, 방금 전에 수업을 했었던 그런 이제 리듬 기타가 이제 쭉 나오다 보니까 일정한 마디가 두 마디든 네 마디든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요. 곡들을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임스 바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흥겨운 음악이다 보니까 리듬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도 같은 코드를 계속해서 치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 배웠었던 그 기본 예제가 약간 응용이 돼서 나오는 수준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막상 듣는 거하고 틀리게 손으로 연주했을 때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핫팬츠라는 곡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코드는 역시 E9이죠. 시간에 했었던. 자, 두 마디가 일단 반복인데, 이 곡이 전체가 뭐 이 두 마디로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예제로 삼았기 때문에 원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레슨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는 리듬을 한번 읽어볼까요? 따다, 따, 따다, 따, 따다, 어떻게? 간단하죠? 이거를 템포를 100으로 가면, 자, 역시 앞에서 펑크 기본 연습을 했던 바와 같이 오른손에 손목을 사용을 하시고 피크를 꽉 주신 다음에 템포 100을 틀어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천천히 연습을 해서 70이든 80이든 낮은 템포에서 100템포까지 쭉 올릴 수 있게. 자, 일단 지금부터 쭉 진행되는 레슨 예제들은 일단 100을 기본으로 할게요. 원곡은 약간 더 빠른 템포 수도 있는데 100템포를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그 드럼 리듬에 맞춰서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듬은 충분히 타시고, 원, 투, 쓰리, 포. 자, 템포가 생각보다 빠르죠?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100이에요. 템포 100. 맞춰서 연습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게. 천천히. 깔끔한 소리가 날 수 있게. 뭐 이렇게 약간 눌려서 음이 희미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서 점점 템포를 올리세요. 그래서 오른손 손목을 충분히 사용을 해서 피크를 꽉 쥐신 상태에서 리듬을 탈 수 있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원, 투, 쓰리, 템포를 정확하게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고,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게. 자, 일단 그러면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예제는 코드가 조금 생소한 코드일 수도 있는데, 지미 핸드릭스라는 기타리스트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뭐 지미 핸드릭스 코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코드 네임이 E7샵9. 자, 코드 한번 잡아볼까요? 7번, 6번, 7번, 8번, 7, 6, 7, 8. 이거 역시 4줄만. 아까 잡았던 E7 코드하고 약간 흡사한데, 5번, 4번, 3번 줄이 손가락이 바뀌고, 새끼손가락이 8번 플랫을 눌러줄 수 있게. 그러면 줄은 5, 4, 3.
상당히 블루지하면서도 좀 재밌는 음색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예제 천천히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쭉 첫매 한 박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어떻게 연결해서 자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액센트를 약간 주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약간 리듬도 더 타기가 쉬워지고 약간 템포도 처지지 않게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액센트를 좀 주시고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박자가 올 뮤트죠. 이거 할 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뮤트된 소리가 날 수 있게 자 템포 100 다시 틀어놓고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자, 음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게 연습을 하다 보면 끊겨요. 뭐 이런 식으로 끊겨버리기 때문에 한 마디가 충분히 이어져서 연습이 가능하게 충분히 반복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어지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센트 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리듬을 틀고 연습할 때는 리듬을 충분히 타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리듬을 연습을 해보셨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기초단계예요. 기초단계고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방금까지 했었던 예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반복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신 상태에서 다음 거를 꼭 도전하실 수 있게 네. 너무 이렇게 느린 템포도 안 되고 너무 빠른 템포도 안 되니까 100이란 템포를 충분히 듣고 충분히 리듬을 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